강원효 씨는 눈, 코, 입의 비율이 굉장히 좋고 카리나 씨는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가져오는 얼굴이에요. 고윤정 씨도 이제 턱도 짧. 제니도 턱이 좀 짧죠? 짧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입체산후과 조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여자 아이돌 두 분 한번 얼굴을 또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형이라든가 성형외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는 강원용 씨는 잔머리가 되게 많아요. 이게 특징이 어린 분들은 보시면 솜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하진 않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솜털은 없어지면서 이제 윤곽이 좀 뚜렷해지죠. 약간 누구나 각져 있는데 이제 그게 싫은 분들은 그걸 이제 저희가 헤어라인으로 좀 교정을 하게 되죠. 강원용 씨는 미인형이죠. 미인형이고 어쨌든 눈, 코, 입의 비율이 굉장히 좋고 얼굴 형태도 뭐 어디 뭐 튀어나오고 이런 데 없이 코도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닌데 네. 근데 코의 볼륨은 괜찮아서 네. 미인의 얼굴 형태죠. 광대랑 턱은 어떤가요? 정면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역광대도 거의 없고 턱선도 뭐 흠잡을 데 없는 네, 그런 턱선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나 씨는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가져오는 얼굴이에요. 아 진짜? 좀 뾰족한 느낌이에요. 장원영 씨보다는 조금 뾰족한 샤프한 느낌이 좀 더 있는? 뾰족해지고 싶어하고 갸름해지고 싶어하고 얼굴도 작고, 턱도 짧아 보이고 싶어하고. 요새 그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율? 카리나 씨, 뭐 제니 씨. 제니? 네, 이런 분들로 남자셋, 여자셋. 아, 못하겠어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제니도 턱이 좀 짧죠? 짧죠. 맞아요. 무턱기가 있는 거죠. 맞아요. 무턱기가 있으면 더 어려 보이고, 동안이긴 한데, 카리나 씨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샤프해요. 네. V라인이 완벽한 얼굴이죠. 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각이 거의 없을 없어요? 정도로. 없어요. 갸름하고, 고윤정 씨 아시죠? 나 알죠, 알죠. 고윤정 씨도. 무빙. 네. 고윤정 씨도 이제 얼굴이 작고 턱도 짧고 턱이 짧아요. 네. 맞아요. 측면에서도 갸름하고 정면에서 엄청 갸름해요. 그러니까 예쁜 얼굴형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대표적인 얼굴이 아, 그래요. 카리나 씨, 고윤정 씨. 어떤 얼굴이 이쁘다, 어떤 얼굴은 못생겼다를 규정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매력 있는 매력 있는 자기만의 헤어라인 쭉 올백하고 나온 게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둥근 헤어라인을 갖고 있어요. 각이 있다가 떨어지고 눈 근처에서 한번 튀어나왔다 들어가는데 거의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둥근 헤어라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갖고 와요. 이런 형태의 헤어라인 갖고 있는 연예인들을 사진을 사실 많이 갖고 오는데 수술을 하면 딱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불규칙하게 왜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헤어라인을 하면은 조금 인위적이에요. 수술로 만들면 인위적이라 이거보단 조금 더 불규칙을 주는 편인데 갖고 있는 헤어라인이 이러면은 좋은 거죠. 그런 날로부터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면은 이렇게 위에 두상 부분이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여기를 하는 거면 저는 여기를 하죠. 얼굴 크기를 저희는 위에서 조절하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서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역삼각형인 얼굴 분들이 많이 와요. 턱이 작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약간 삼각형처럼 위제트 우리 위제트 옛날에 그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니까 위제트 옛날 얘기야? 아 그럼요. 아 위제트를 모르는구나. 역삼각형이나 도토리가 낫구나. 하여튼 역삼각형인 사람들의 여기 측면을 좀 줄여주고 높이를 낮춰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죠. 이마가 넓은 분들을 줄이는 수술이 또 있잖아요. 이마축 수술. 저는 웬만하면 모발 이식을 하시라고 추천은 많이 하긴 해요. 물론 이제 수술을 한 환자분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겠지만 이 흉터가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모발이 충분하다면 모발 이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축 수술은 특히 피부가 좀 검은 분은 흉터가 약간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비유성 반은 우리 켈로이드성 체질인 분은 또 그게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의사 선생님이 못해서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라 환자 체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앞쪽 라인에서는 저는 모발 이식을 더 선호하죠.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잘 된 이마축소는 완벽하긴 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안 보여요. 한데. 맞아요. 각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 말고 그냥 이마 높이만 떨어뜨리고 싶은 분들은 좋은 수술이죠. 그러나 각을 해결하거나 흉터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추천하게 되고요. 실물로 네. 15만 유튜버님을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 저는 구독자가 3,500명 맞나요? 아 3,000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3,500명인데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 네. 좋은 기회가 되면 네. 초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술 먹방 이런 거 아, 뭐 저는 괜찮은데 한번 조만간에 한번 또 같이 다른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